예, 신문하겠습니다. 조병로 증인에게 영등포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 사건을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예,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전화를 몇 차례 했습니까? 전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한 차례밖에 안 하셨습니까? 아, 그날이요? 10월 5일 그날이 아니라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어느 정도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월 5일날 그때 최초로 5시인가 그때쯤 한번 했고요. 예. 그 이후로는 전화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도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아니 증인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한두 번 더 했습니다. 한두 번 더 한 게 아니라 많이 하셨죠. 조병로 증인에게도 묻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보니까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네. 조병로 증인이 백혜룡 증인에 대해서 전화한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 문의하는 게 사리에 맞고 합당한 일입니까? 조병로 증인?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국정감사 아니요,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합당한 일입니까? 일단 국정감사 차원에서 아니요, 네, 요청 조병로 증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의하는 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합당한 일입니까? 일단 답변하세요. 사리에 맞고 합당한 일이냐고요. 국정감사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전혀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국정감사 차원에서 업무 협조가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 그래서 사리에 맞고 합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제가 되돌아보면 자, 경찰 소관 그만하시고요. 네. 조지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천승이 아니라 자천을 시킨 거다. 조병로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예. 방금 조병로 증인께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핑계를 대면서 기관과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탁금지법하고 사건문의 금지에도 위반 사항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의 경무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렇게 답변하는 거 그냥 두고 봅니까? 그리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건의 외압 여부를 떠나서 액면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의 고급 간부가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기관에 확인하고 문의하는 게 아무런 죄의식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보통 국민들은 저런 짓 못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 맞습니다. 백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만 하는 짓이에요. 경찰 고급 간부가 이거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와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할 필요 조용히 하시고요. 경찰청장한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인천세관장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의 징계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지호 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건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애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서울청으로 이송되고 감찰이 개시되고 징계가 진행되는 이런 스토리라인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조지호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뒤에 경찰 배석하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관세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조사받던 분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관세청장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으로만 보겠습니다. 주요 피의자가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서 억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울청에서 조사해서 감찰 개시하고 징계를 내린 흐름입니다. 저는 이게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여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받은 게 이전에도 있었는지 3년 사례를 보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백혜룡 경정이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단 한 건 있었는데 이거는 자신의 SNS에 사건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PPT 봐주시면요. 공보 책임자는 미리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보도 이후에 관련 보도가 528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528건에 대해서 모두 보고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경찰이 지금 백혜룡 경장을 징계한 사유는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혜룡 경장 마지막으로 네, 30초 네.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사를 했고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경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죠. 경찰 역대급 수사를 하고 실적을 올렸고 그걸 보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징계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한 10여 일 동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인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이 징계와 관련해서 백혜룡 경장이 생각할 때 경찰 조직에 대한 느낌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게 지난 5월 23일 형사과장이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조지호 청장님의 우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명을 수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수사 기록도 수사팀하고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수사 기록 관련해서 언론에 언급을 하면 또 다른 징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징계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단 한마디 언급도 없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했으면 일단은 위법한 행정명령 했으면 일단은 원상회복이 먼저고요. 그 이후에 책임을 지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